안녕하세요. 호주 인맥의 알렉스입니다. 이번 달부터 변경된 학생비자 변경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호주에서도 정말 많은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민성에서 잘못하고 있다, 호주에 체류 중인 많은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바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사유를 쏟아내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학생비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 프로세스상의 일부의 제한이니 참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화면은 호주에서 또는 한국에서 나오는 호주 학생비자 관련 뉴스들입니다. 어려워졌다, 불가능하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등등 부정적인 말들 일색인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특히 코스트 오브 리빙 등 하우스 렌트가 너무 가열되고 있는 유학생들의 영향이 크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국인 중심으로 유학생들의 유입이 일자리 측면이나 물가 측면에 악영향이 있다는 이슈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여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숨겨진 이유인데요. 코비드 이후에 유학생의 호주 유입이 정말 빠르게 증가해서 학생비자 신청 인원이 매년 14에서 15% 이상 증가하고 있고, 작년 기준 호주 이민선 추산 약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생비자를 신청했고, 관련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인원이 약 80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인도 또는 중국에서 신청하고 넘어온 숫자이고,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이민성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호주에서 학업을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인구보다 호주에서 최대한 장기로 머물며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 또는 다른 임시비자로 들어와서 최대한 머물다가 학생비자로 머물려고 계속 비자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해당 뉴스들은 한국의 선량한 유학생들에게, 특히 호주 인맥을 통해서 오시는 유학생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 프로세스상에 바뀐 부분이 있기에 이런 부분만 꼭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관광비자, 졸업생비자 소지자는 학생비자 신청이 안됩니다. 호주 정부가 학생비자의 진정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임시비자의 학생비자 전환을 금지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비자를 바꿔가며 호주에 계속 머무는 영구적인 임시 유학생 집단이 증가하고 보고 있습니다. Permanently, Temporarily라는 말을 썼는데요. 임시비자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학생비자가 받기 어려워져 일단 호주에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기도 하고요. 졸업생비자를 마치고 나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가기 어려워서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비자 홀더들에게 적용이고, 한국 유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호주에서 해당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학생비자 신청이 안 되는 비자 종류는 한 명과 같습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위의 비자에 학생비자의 전환이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로 학생비자에게 해당되는 비자는 1번 485 졸업생비자, 2번 ETA 관광비자, 600 관광비자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니 각 대학에서도 현재 비자 상태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 인맥에서 파악한 주의사항 4가지이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임시비자의 워홀비자는 빠져있습니다. 때문에 워홀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비자 신청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20대 초반 대학을 호주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은 비자가 빨리 나옵니다. 학교 시작일 2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90% 이상이 보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기 유학도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대 후반 이상이거나 학력 경력이 많은 분들은 가능한 4개월 전에 비자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비자, 졸업생비자 소지자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학생비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규정은 호주 안에서만 비자를 연장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리 수속을 다 해놓으시고 한국에 가서 바로 비자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수속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학생비자를 넣었으나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학교 시작일이 다가오는데 비자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학교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오라고 강하게 말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학생비자만 들어갔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꼭 학교와 소통하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항공권을 발급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학교 입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주 인맥을 통한 학생분들은 호주 인맥과 꼭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바뀌지만 사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위상을 고려하셔서 알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특히 호주 인맥은 계속적으로 대비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호주 유학생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주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특히 학생 비자 프로세스 등을 고민한다면 처음부터 호주 인맥과 편안하게 상담해주세요. 상담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호주 인맥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